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미아, 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한국 음식, 우리 미아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 아내가 한국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 10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치, 미아? 한국 음식 좋죠. 한국 음식은 종류가 라오스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렇지. 음식 스타일은 다르지만 종류는 되게 많지. 한국 음식이 엄청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한국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쵸? 네. 이제 한국 음식을 특히 탕류, 국류는 엄청 잘 만들죠. 네. 자, 오늘은 하여튼 우리 아내가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좀 전에 10가지를 지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라이과 생각나는 것만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회 왜 좋아요? 바탈레 바다 음식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씹는 느낌은 어때? 후쑥 얌 얌마 후쑥 얌 어때? 아삭해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이고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고 다 좋아요. 자, 라오스 사람도 민물 생선이지만 생선을 회로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회를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회였고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크게 다시 육회. 육회. 네, 다 회네요. 육회는 육회는 왜 좋아요? 아,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고. 뭐냐,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냄새 나요. 냄새 좋아요. 배? 아, 배. 배 달달한. 완, 배, 완. 아, 그치, 배에 달고. 아, 신화도 얌, 완. 다 좋아. 그 소고기는 시원한 느낌이고, 참기름 냄새 좋고, 배는 달고. 맛소금. 김내는. 그래서 육회도 맛있어요. 맛있어. 자, 첫 번째는 회, 두 번째는 육회. 아, 비싼 것만 좋아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 보겠습니다. 북어찜. 북어찜. 네. 북어찜. 네. 우리 아내가 해물찜 중에서는 북어찜을 제일 좋아합니다. 대구찜도 먹어보고 해물찜도 먹어보고 아구찜도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는 북어찜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북어찜이 제일 좋아요? 보고살. 쫀득쫀득. 쫀득쫀득. 그 떡볶이. 쫀득쫀득. 네. 보고살이 쫀득쫀득하죠. 쫀득쫀득하고 닭고기처럼 쫀득쫀득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보고찜을 골랐습니다. 안 매워요? 매워 좋아요. 매운 거 좋아요? 매워 좋아요 아니고 매운 거 좋아요. 매운 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매운 거 좋아해요. 깔깔이 매운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냄새 나는 거 있잖아. 홍어. 역시 홍어는 빠질 수가 없죠.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저희 아내가 홍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 홍어 처음에 먹었을 때 어땠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냄새도 죽겠다. 지독해. 냄새. 그냥 혼골이 있긴 라.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냄새 나는 걸 먹지? 그랬어요. 그냥 기능.
근데 지금 몇 번 먹어보니까 긴 짝차 랑짱 랑짝기 짝차 자 럼돈 막 김 한 열 번 정도 그래도 시도를 하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냄새 나는 음식인데 보통이면 안 먹어 그냥 그러고 말 텐데 아내는 계속 그래도 한국 음식을 냄새가 나더라도 시도를 한 거죠. 시도를 먹어보려고 노력한 거고 시도한 거니까 참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홍어는 한 10번 정도 먹어보고 나서 그 홍어의 맛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보다도 홍어가 더 맛있다며. 쎄꽈 푸아. 쎄꽈. 쎄꽈 푸아버. 홍어 쎄꽈 푸아버. 지금 알아? 몰라. 아니, 대퇴해봐. 대퇴. 홍어 쎄꽈 푸아. 쎄꽈 푸아버. 자, 그 다음에 꽈매기. 꽈매기. 자, 되게 어려운 거 다 어려운 음식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먹기 어려워하는 음식들이 음식들이에요. 홍어도 지금 한국 사람들 잘 못 먹고 꽈매기도 마찬가지로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자, 꽈매기도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꽈매기는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라이라이. 그렇지. 과메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야채들이 많이 있고 꽁치 말린 거죠. 꽁치 말린 거. 그거랑 다양한 야채를 섞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하네요. 맞나? 맞아요. 자, 그 대신 특히 이제 우리 아내는 냉이나 달래를 같이 넣어서 먹는 거를 더 특히 더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 시골이니까 냉이랑 달래가 많으니까 과메기 먹을 때 항상 준비해서 같이 넣어서 먹습니다. 자, 이제 몇 개 했지? 회, 육회, 홍어, 과메기, 보고찜 다섯 개 했다. 또? 호박... 뭐야? 다슬기. 아, 다슬기. 다슬기 된장국. 다슬기 된장국. 예, 다슬기 된장국. 맞습니다. 네. 우리 아내가 또 좋아하는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다슬기 된장국입니다. 저희가 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슬기 잡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내가 다슬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오스에 있는 그 우렁이랑 좀 비슷하니까 고향 생각도 많이 나서 그런지 다슬기를 잡아서 삶아서 까서 된장국에 넣어서 요리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슬기 된장국이 이제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아욱이라는 거기 야채를 채소를 다슬기 된장국에 넣어야지 이제 진정한 다슬기 된장국이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 아내가 아욱을 몰라서 안 넣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아욱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잡은 다슬기랑 아욱이랑 넣어서 저녁에 또 맛있게 끓여 먹어봅시다. 알겠죠? 맛있게 끓여주세요. 오케이? 네. 자, 여섯 번째는 다슬기 된장국. 자, 그럼 일곱 번째 양평해장국? 네, 거기 양평해장국. 네, 양평해장국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서울에 갈 때마다 저희가 머무는 숙소 앞에 양평해장국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항상 먹습니다. 자, 양평해장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국 안에 뭐가 있지? 미냥 강나이갱 그간 그간 미냥 그러니까 미냥 그간이야. 그렇지. 르아. 네. 피가 안에 그 양평해장국에 선지가 들어있어서 좋아하는데요. 라오스에 있는 그 음식 중에도 선지 해장국하고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약간 빨간색인데 약간 달콤한 맛이 나. 좀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나고요. 우리나라 해장국은 좀 시원하고 매운 스타일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선지가 들어있어서 그 음식을 우리 아내가 엄청 좋아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양평 해장국이었습니다.
다음 또 여덟 번째는 와 와 이거 적으라 그랬잖아. 남편이 알려줄게. 뿌 아 게장. 게장. 네, 게장을 우리 아내가 좋아합니다. 자, 게장은 또 왜 좋아요? 아 그 아 싱싱한 싱싱한 느낌이야. 아, 살이 아 양념도 좋아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양념 게장이 맛있어요? 간장 게장이 맛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 다 좋아요. 한 개만 고르면? 아, 고르면 할 수 없어. 어? 락보라이. 못 골라? 어, 못 골라? 골라요. 양념. 나 골랄 거야. 아, 이리 고를 거야. 양념 게장도 맛있고, 간장 게장도 맛있고. 네. 자, 여덟 번째 음식은 게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아홉 번째로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막국수. 막국수? 네. 막국수. 네. 자, 막국수 왜 좋아요? 자, 막국수 냉면. 네. 같은 부류로 일단 보고요. 처음, 막 깔릿합니다. 자, 커이킨. 아, 냉면. 냉면. 자, 씹네라. 떤난 씹네. 보세. 보세. 왜? 면이. 질겨? 네, 어. 질겨. 면이 질기고 아, 또 국물도 아마 국물도 버섯 어? 김밥은 버섯 옌 캐오 이빨이 시리고 이빨이 시리고 버섯 또 그러면 몇 번 먹어본 다음에 또 맛있어졌어요. 오 렁킨 렁방킨 짝탈레오 자오 렁돈마 썸피 썸피 어 그렇죠. 냉면은 좀 오래 걸렸네 홍어보다. 한국에서 한 2년 3년 아마 3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냉면을 좋아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시골에 여기 강원도 강릉에 와서부터는 냉면 파는 가게보다는 막국수 파는 데가 많아서 지금은 주로 막국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막국수에도 밀라양, 밀라이밥, 비빔, 비빔 막국수 좋아하고, 고민아, 동치미 막국수, 동치미 막국수도 좋아하죠. 사실은 동치미 막국수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요즘에는 입맛이 조금 바뀌었나 봐요. 요즘에 그래서 동치미 막국수 집 안 가고 다른 집, 네 그냥 일반적인 막국수 집에 요즘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열 번째 아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딱 양념 치킨. 양념 치킨. 네, 맞습니다. 아내가 맥주. 맥주랑 먹으면 맛있어요. 자, 뭐 양념 치킨은 뭐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양념. 네. 저기 프라이드보다는 양념을 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뭐 프라이드는 뭐 라오스에도 있잖아, 맞지? 그까 프라이드, 프라이드 치킨에 그까. 빙가이. 빙가이. 아니, 뭐 그간 톳. 그간 톳.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하지. 뭐 그간. 뭐 그간 뭐. 호수 느낌에. 뭐 그간. 자, 양념 치킨 어때요? 맛 처음 먹었을 때 맛이? 맛있어. 맛있었어요? 어땠어요? 어떻게? 우와! 우와! 이랬어? 우와! 이랬어? 라오스에서 팔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라오스에서 팔고 싶었어요. 가요, 라오스에서 팔고 싶었어요. 자, 자. 가이, 가이, 가오, 가이, 마이도, 후라이. 아, 그치. 닭이 좀 오래된 닭인지. 이제 새 닭인지 우리 아내가 그 치킨을 먹어보면 아 이거 닭이 좀 오래됐네 이거 좀 닭이 신선하네 이런 걸 구분해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네, 고기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치맥을 한번 해야지. 치맥 치킨맥 좀 먹어야지 이제 치맥 그냥 손 이제 내일이면 병원에서 이제 이거 다 빼잖아. 철심 빼고 그러면 기념으로 치맥 먹어야지. 아, 여기 나와.
약긴 소주 봐. 소주 아니야. 그럼 위스키. 위스키. 보드카 약긴 위스키랑 음료수랑 섞어서.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그럼 이제 내일 아내 이제 손가락 철심 다 제거하고 하면 기념으로 아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술을 한번 위스키를 한번 맛있게 남편이 조제를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10가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안, 어때요? 한국 음식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다. 기나라. ที่หนึ่งแมนแซ่ที่สองแมนเพื่อสุขภาพสุขภาพมาชิโก้ของกางเกงเซ็งกางเกงนิ่มซิกิโก้ตัวเฮ็ดไงเฮ็ดมันดูกิ๊กอ่ะอร่อยจังโก้คือแม่ปันจันปันจันปันจันตัวหลายมีหลายชิงเกะโอ้ก็มีหลายละชิงเกะชิงเกะคือกันค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นะเกาหลีจะเอาปันจันเกาหลีเดี๋ยวมีหลายๆโอ้ต้องให้เงินต้องให้เงินบ่ทุนช่วยได้ก่อนแต่ว่าค่อยมาค่อยมี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เด็กคือบ่แห้งหลายเสียจังโค้มชีกังฮาจังโค้จะค่อยมาแล้วก็그렇죠. 네. 자, 아내가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건 일단 맛있어서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 음식은 대부분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이 많아서 좋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종류가 또 많아서 좋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인사해요. 아오 양 양 뭐 양 마사 아 이상해 아 이상한 거 또 찍어 또 찍어 아니야 와해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 그거 또 이제 그러면 비디오 두 개 하면 되니까 비디오 두 개 자 그럼 다시 이제 끝 자 다음에 오네요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그러면 다음에 하나 둘 셋 인사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